오늘 잠언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시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원어에는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들으라 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들으라. 무엇을 듣느냐?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라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즉 귀를 기울여. 들으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 경청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솔로몬이 합니다. 들으라 아비의 훈계를. 이스라엘의 문화를 잠깐 알아야 이 의미가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4절에 샤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기서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주 하나님 그분만이 그들의 단 한 분 구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말씀하신 것은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늘시고 나서 하는 말씀이 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아니면 일어날 때나 항상 그들에게 귀에 울리고 들려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새겨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라 너희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를. 이 말은 어디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 아비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어머니의 유약한 외아들이었느니라. 그런데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기를 4절에 말합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말, 다윗의 말, 다윗이 한 명령 이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한 것은 아비는 자녀에게 무엇을 계속 가르쳐야 되느냐?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그것을 자녀에게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은 아비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 율법을 법으로 세우시고 그 법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관계. 이것이 그들에게는 혼인예식의 관계로 받아들여서 한 하나님, 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이 관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율법을 떠나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 하나님 그분만이 단 한 분, 에하드,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말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하게 해서 그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야. 아비인 너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도 마음에 새기게 하고 그래서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일어서든지 길을 가든지 늘 그걸 이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게 하라는 거야. 아비 훈계를 들으라라는 말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 훈계를 들으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는 무슨 훈계?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신명기 6장 4절에 한 말씀이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이에다가 목숨을 다하고를 집어넣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율법의 강령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고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나의 자녀이냐 여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나의 백성이냐 나의 자녀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가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 말은 곧 그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거든. 그 한 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나음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의 피로 자녀가 된 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니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쉐마 어느 만큼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이 들으라는 말을 그냥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을 들으라는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을 들으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바로 왜 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아멘.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을 알 때에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우리가 되어지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주요 그분만이 나의 통치자요 그분만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오 나의 모든 문제가 그분 안에서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단 한 분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사랑할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 쉬마, 경청해라, 귀를 기울이라, 주의를 기울이라 그 말을 하는 건 내가 혹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혹
내 뜻이 원하는 대로 혹 내 육체의 목숨이 원하는 대로 혹여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까 함이라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절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양다리를 거치려고 그래요. 함께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취하면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주로 믿는다면,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 아비의 훈계를 듣는 귀를 열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귀를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소리에만 내 귀가 열려야 되고 육체의 소리에는 귀를 닫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성령의 소리만 들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도록 했어요.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듣는다라는 것, 믿는다와 이 꼬리인 것. 아멘. 듣는다와 믿는다는 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가 열려야 돼요. 내 귀가 열려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은 죄가 막혀서, 내 생각이 막혀서. 내 생각은 뭐니까? 죄니까. 내 정욕이 막혀서. 그것이 죄니까. 지금 일어난 어떤 상황 속에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생각이 고정되어 있고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버리셔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나한테 끊임없이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에 얼마만큼 많이 들어오세요? 수시로 들어오죠. 이게 없어져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 머리에 내 생각이 많을수록 주의 음성 못 들어요. 아, 나는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닌 걸 발견할 때, 아,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맞아요. 주님의 음성 맞습니다. 또 기도 중에 훅 하고 올라오는 생각, 주님의 음성. 내 육의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닌, 내게 육의 생각이라고 생각되지 않은 건 주님의 음성 맞습니다. 근데 그때 사단도 치고 들어와요. 치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육신의 생각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어떤 말씀이 훅 하고 내게 와 닿아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딴 생각에 많이 잡혀 있어도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남아라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더 깊이 많이 듣고 지시받을 수 있을 만큼 내 생각을 빼내시고 내 어떤 마음도 빼내시고 주님 안에서 그저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령의 지배받는 마음으로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돼요. 뭐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 뭐 박아버리는 선포를 하라 했잖아요. 마음으로 올라오는 생각 선포해 버리시라는 거 뭐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는 육체의 생각들과 육체의 소욕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해 버릴 때 그때 점점 내 생각이 훈련되어진 만큼 비워지게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순간에 기도할 뿐이에요.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앞에 그렇게 물을 때 이게 비어진 만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없어진 만큼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했으면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 말이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명철을 알라.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에서 명철을 가진 자로 살려면
모든 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서 내 명철, 세상에서 내 지혜, 세상에서 내 지식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아비의 훈계를 듣는 사람은 이와 같이 세상의 것을 차단해버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명철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묻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기도로 열심히 잘라내고 못 받고 구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가 된 거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을 보면은 9절에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깃이고 야곱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의 재산은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산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 예수님의 것이 예수님 말을 안 들으면 예수님 것이 온전히 될 수가 없잖아요. 내 것이라고 내가 키우는 내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속을 썩여요. 그럼 여러분의 기업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 내 품을 떠나버리면 남남 같아지. 아무리 핏줄을 나눴어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피로 나를 낳았어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시만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임의로 행할 때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믿지 못함이라. 또한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믿지 않거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나 구했는데 믿지 않고 구했거나 그 다음에 구했는데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했기 때문에 그 구한 건 전부 누가 받아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서 구하니까 마귀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이 선한 법입니다. 이 말씀을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그것만이 그들에게 선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떠나지 말고 오직 그 법 안에서 그 법을 지키라는 건데 그 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것이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 참 구원자인 것을 믿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법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중요한 이 앞에 핵심, 이것을 잃어버리고 율법만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고자 의지하고 믿고 구하는 자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게 핵심입니다. 절대적으로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하고요. 절대적으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해요.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예수님이고 줄 수도 있고 걷어갈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주로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지키려고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을 사랑하는 건 그분만이 나의 구원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단호하게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 육체의 소욕을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건 예수님만이 주라는 걸 믿고 예수님만을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어요. 5절의 말씀에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고 말하는데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건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사랑할 때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입의 말.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치 솔로몬이 내 입의 말이라고 한 것 같지만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하나님께 받은 아비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받아서 그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입으로 나온 말씀을 계속 전해서 내려와 이 말씀을 너희는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기지 말라는 건 그 말씀에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길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이 말씀에서 돌이켜서 세상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 않고 얼마나 세상으로 많이 돌이켜 나갑니까? 얼마나 많이 육체의 생각으로 돌이켜 나갑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말씀 드렸죠. 이것은 주를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것은 주를 아는 거예요. 이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말이 6절에 써 있는데 그건 주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인 걸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찾고 그분만을 기억하고 그분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곧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그분은 이루실 거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사랑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지킬 것이라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 이상 다른 것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아비의 훈계를 듣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실 때 하신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면 버리어 잘라져서 버리어져서 불에 태워질 것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가 믿고 들으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나는 예수님께 접붙여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잘려지고 생명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불에 태워져서 지옥불의 심판에 떨어질 것밖에 없다는 걸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기쁨을 얻을 수가 없고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다 지옥의 그림자인 거예요. 믿으면 주님이 분명히 그랬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 새겨져 있으면 이 말씀을 누울 때나 일어설 때나 걸어갈 때나 이 말씀으로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나는 두렵지 않아. 죄와 사망은 나와 관계없어. 예수님은 두렵지 말라 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으뜸이니 으뜸은 최고라는 의미로만 있지 않아요.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태워지는 것들의 근본이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근본인 거예요. 이것이 지혜요. 이 지혜를 믿음을 내가 가졌을 때 이것이 으뜸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내가 가진, 내가 얻은 모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얻은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이 지혜를, 이 명철을 내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9장 10절에 말해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으뜸이다 이 말에 지혜가 으뜸이다. 주를 경외하는 것, 주를 사랑하는 것,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잠언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 지혜와 명철을 내가 얻고 지혜와 명철을 내가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주를 경외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만 받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그 이루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이 그 지혜를 높이라 그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 지혜를 품으면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 거기다 지혜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를 높이라 할 때 그 지혜를 높이라. 자, 주님의 말씀만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만을 내 안에 품고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 거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주니. 한국말로는 나는 여호와니 이렇게 기록이 됐죠. 여호와는 주라는 말. 단 한 분 주니. 단 한 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니. 나는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름, 주가 될 수 있는 분은 그분뿐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인데 이 이름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주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영광을 그분만이 다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말라기 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어요. 말라기 2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님만 경외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거룩하신 우리 주님만 알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만 복종하고자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전부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복이 저주가 되게 하신다는 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끊임없이 죄를 지는데도 그래도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조금의 어떤 문제로 우리를 경각시켜서 예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으면 벌써 버렸을 텐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또 회개시키시고 또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붙잡아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에 전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애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9절에 그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지만 이미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두게 하셨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마다들이 되어져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것을 말하면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광의 이 면류관을 주셨어요. 31절을 보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을 위한 것이고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말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네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이 안에와 계시면 천국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누구도 더럽힐 수 없고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져 있으십니까? 그럴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흔들림이 없게 되어져 있으십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쓰여주신 아름다운 관, 이 영광의 면류관 내가 가졌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오직 아비 훈계만을 듣는 자,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무리에게 있어질 치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넘치고 넘치고 넘칠 수 있는 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모든 기도의 응답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 그분만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그 지혜와 명철을 사모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알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전심이 되어진다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시 전부가 되어지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다 끄집어내서 주님의 보혈에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마음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 성령의 음성만 듣기 위해서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내가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그럴 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진다고 하신 이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처럼 새겨지고 새겨져서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쉴 때나 늘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